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오히려 변동금리 비중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6월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은 18.5%를 차지하며 5월과 비교해 한 달 사이 3.5%포인트나 더 떨어졌습니다. 이는 새 가계대출의 81.5%가 변동금리를 따른다는 의미로 이런 변동금리 비중은 2014년 1월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대 기록입니다. 더구나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당장 수개월 앞으로 임박했고 정부까지 나서서 연일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이자 부담 급증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대출자의 금리 선택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상당폭 낮은 데다 길어진 코로나19 타격과 저금리 기조 속에 대출자들의 금리 급등 가능성을 낮게 보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